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획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세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성종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결국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 남성과 여성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생물학적 집단이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변호사, 여성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사회적 젠더 또 출생 섹슈얼리티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혼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혼 안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시죠? 결혼도 예. 아직 한 번밖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중대한 대표성을 띄고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몰랐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다는 네. 정도고요. 네. 이제 박철환 변호사 이혼 소송 수임해 본 적 있으세요? 해야죠. 아직 못했습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종모 변호사는 어떠세요? 이혼 소송. 또 여자 변호사다 보니까는 그 뭐 자이든 타이든 이혼 소송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또 여 변호사라고 또 여자 의뢰인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자들은 여자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같은 성한테 자기의 어떤 치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남자 변호사를 찾아가고 제 의뢰인 중에는 오히려 남자가 많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여 변호사가 조금 꼼꼼하고 또 꼼꼼해서 좀 이 이혼 사건을 좀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처리함에 있어서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남자가 남자 얘기하는 것보다 남자 얘기를 여자가 하면은 뭔가 재판부한테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일부러 여자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예, 주변에도 보면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는 얘기도 뭐 심심치 않고 너무 흔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좀 보고 그럽니다만 검은 머리 화뿌리 들 때까지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두 분 박철원 변호사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본인 이혼 공식적으로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는 절대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성별은 어떻게? 그러면 똑같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생각을 예,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자주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은 저희가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엄숙하고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너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볍게 시작을 한 점 혹시 거슬리는 분이 계시면 양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재산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네. 또 외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어떤 자기들의 역할에 대한 대표성도 갖고 있고 또 양가라고 하는 가문의 결합이 이제 두 사람의 헤어짐과 동시에 분리된다, 결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개인의 문제이면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 어떤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한 거고 그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점을 우리 성경호 변호사가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이혼을 하고 난다면은 이제 가장 이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분상 변화인 거죠. 이제 일종의 말하면 배우자라고 하는 관계에서 단절해서 기본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뭐 명의가 누가 됐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일부 이렇게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이제 이혼하면서 서로 각자 재산을 갈라 갖게 되면 각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이제 친권이나 친권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친권 자체가 뭐 한쪽이 양육한다 그래서 친권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둘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양육자가 단독 친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친권이 이제 양육을 안 하는 사람은 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만 단독으로 바뀐다. 뭐 그런 점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네요. 이제 자녀에 대한 자식 사랑은 어떻게 보면 천륜일 수가 있고 네.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없는 본능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뭐 접견권이라든지 네. 네. 뭐 양육권에 소한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박철환 변호사가 뭐 더 첨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이혼으로서 달라지는 부분이요. 네, 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종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의 그 이제 뭐 재산상이라든지 그 자녀간의 신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문과 가문의 이제 결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서로 간에 지니고 있었던 각 친척들 친인척들 간의 그 인척 관계 자체가 좀 소멸하는 부분도 그 결혼이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법적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더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혼 사유를 예를 드신다면 두 분이 사건 수임에서 네. 진행하면서 네. 조금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혼 사유도 있었어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그렇게 뭐 특출나다, 황당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의붓 아버지가 이제 의붓 딸을 이제 딸 둘을 이제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신고가 돼서 의붓 아버지는 이제 실형을 받고 이제 장기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어쨌거나 교도소에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에 의붓 자식도 있지만은 친자식도 있으니까 친자식을 만나다 보면 또 의붓 자식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것도 있으니까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혼 청구를 한다거나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과의 그 면접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도 여전히 미성년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애들을 찾아와서 만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달라.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박변 우리가 이혼 사유 이렇게 예를 들면 예. 성격 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문자 그대로 네. 심리학적 정신학적 의미에서의 성격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누구는 또 뭐 성적 격차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혼 사유가 많긴 많아요. 그 둘 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도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성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을 때 본인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일방은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부정행위라든지 다른 만남을 갖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이 부정행위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말 그대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요. 네, 이제 네. 내가 느끼고자 하는 뭐 이제 좋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무식하게 자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몸이 나오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무식하게 자기 이야기만 계속 강요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20년, 30년, 40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도 참고 개선을 얘기를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안 들어줬었을 때 결국엔 사실은 몸에 대화에서 시작했다가 마음의 대화도 이제 단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이혼 사유를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변호사들이 사실은 법률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사회학, 심리학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도 돼야 되고요. 좀 인간의 성격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막상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약간 통계적으로 아 이런 류의 사람, 이런 류의 사람 이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철환 변호사님 말씀도 좀 맞는 게 이제 사법 통계 같은 거에 보면 뭐 1호 사유다, 1호 뭐 부정행위, 뭐 3호 뭐 악이 뭐 학 부당한 대우 이렇게 해서 폭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변호사들 이혼 소송하다 보면은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거는 다 넣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 속에는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부정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성격 차이. 네. 폭행을 당해서 또 싸우기 때문에 그것도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이혼 사유의 아주 큰 카테고리 하나고 그 안에 뭐 부정행위나 폭행이라고 하는 건 소소한 사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네. 네. 성격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저 카테고리를 정해서 넣을 수가 있겠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게 이제 혼인의 그 파탄이 생겨서 그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혼의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자는 상대방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 모토예요. 유책주의.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서로가 같이 살기 싫다라고 하거나 한쪽에서도 살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혼인의 파탄주의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혼 청구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래도 한쪽에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라면 그쪽에서 이제 위자료를 지급 예, 받을 수 있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에서 끝나는 거지 이혼 청구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닌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 자체는 아예 이혼 청구를 못 한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여자분들이 경제적인 약자든 사회적인 약자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청구를 하면은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이제 맨몸뚱으리로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책주의가 했는데요. 지금도 모토는 유책주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부부 생활을 보니 남편도 책임 있고 배우자인 여자도 책임이 있다. 부인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파탄의 책임이 누가 크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혼은 가능하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재벌가 집안에서 이혼을 하는데 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라면도 먹게 하고 싶고 네.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 네. 뭐 다 알만한 내용인데 네. 유명한 재벌가 네.
이제 이런 그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까? 문화적 차이. 네, 그렇죠. 그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이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정에 그 안에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할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자녀의 교육이 됐던 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단절시켰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혼 사유로서는 포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이런 것도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나 이제 제 직계 존속이 이제 상대방 남편이나 그 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직계 존속 자체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학대받고 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네. 거꾸로 고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시어머니들이 네. 오히려 며느리한테 네. 고박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이혼 사유 중에 사후가 됩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배우자 부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또한 이제. 자기나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나 자기 친정 식구들이 뭐 남편한테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해서 3, 4에 특별하게 이제 이혼 사유라고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6호에 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속에서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회생활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이혼을 권하는 사유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분명한 그 정의가 뭐 있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거나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사소하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수이지만 한 대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거나 밀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재판부가 아 더 이상은 혼인을 못할 정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면 그만큼 그러한 그 둘 사이의 불화도 좀 오래정한 쌓여야 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이제 더 이상은 둘 사이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복합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한번 욱했다 한번 싸웠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제 기각을 당한 원고가 이제 이혼하겠다고 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그 사유의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결정이나 판결을 갈 때는 구체적으로 명료한 이유가 비교적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 좀 구체적으로 와 닿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 좀 있으면 하나씩만 좀 들어주시면 박변도 한번 들어주시고 성변도 한번 들어주시면 박변이 먼저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잠깐 쉬셨다가 구체적인 사례요? 예. 모씨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은 안 밝히셔도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말 그대로 법정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협의 이혼이라는 경우에는 어차피 상호간에 협의하는 부분인 거니까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 재판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자 했을 때는 법이 뭐 이제 6호까지는 정해놓긴 했지만은 그 다섯 가지 사유가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포섭하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뭐 아기의 유기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그 각자의 각 부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기에서는 분명 우리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하나로 다 법으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
라는 사유로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인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제쯤 이제 시집을 잘 갔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뭐 이제 의사 사위를 만났네 아니면은 이제 뭐 한의사를 만났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부분들 안정적인 경제적인 것을 보고서는 결혼하게 했지만은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심한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나중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관계를 갖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같이 다니고 살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속인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좀 진행됐던 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배우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네. 괜찮고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알려진 만큼 그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고 그러지 않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짜 직업이라고 해서 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무능력으로서 본인이 그 직업의 평균 수입에 비해서 하향 그런, 평균이다. 그런 뭐 것보다 그런 거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어려워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경제적인 무능력이라고 해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걸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혼 청구는 그리고 그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월 수입을 요즘에 말하면 100만 원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은 안 되고 나는 한 500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이혼 청구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청구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임한 네, 한 것 사례 중에는 없었다. 대부분 이제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의 하나지만 대부분 무직 생활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주지를 않는다든가 오랫동안 뭐 그런 식으로 했지 뭐 수입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얘기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입이 맨 처음에는 그 연애할 때는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는 뭐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단순한 하나의 사유만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준다 뭐. 본인이 사업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반대로 여성의 경우 낭비가 심하다. 네. 사치가 너무 심하다. 해프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 이거죠. 이제 개인차도 있고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틀릴 테고 뭐 직업군에 따라서도 틀릴 테고. 그거는 이제 부부의 수입을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남자 측에서 많이 이혼 사유로 주는 게 아내의 낭비벽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은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제 뭐 버는 수입은 만약에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막 300만 원어치 소비를 한다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낭비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수입 남자 입장에서는 수입은 300만 원이고 생활비는 자기는 50만 원 이상 쓰면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아무리 이렇게 짜게 했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70만 원인데 상대방은 저 여자가 굉장히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낭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되게 낭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건 사람들의 네.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네, 네. 근데 때로는 이제 뭐 남편이 됐든 여성이 됐든 돈을 그 아예 안 준다든지 네. 자기가 직접 생활비까지도 뭐 지출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주로 황혼 이혼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불만을 제시하는 게 평생을 남편이 이제 주머니를 꽉 쥐고 있으면서 생활비도 하나하나 다 써야 되고 그런 집 많죠. 네. 가계부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를 결제를 하면 남편의 핸드폰에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5만 원 쓰는 것까지도 막 하니까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평생을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막 낭비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걸 쓰고 쓸 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쓰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행태가 오랜 세월 반복되면 네. 예를 들면 계획적인 소비라고 할까? 계획적인 지출이 어려워요. 네. 갑자기 뭐 목돈이 생겼다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투루 쓴 거죠. 네. 낭비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박변 월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보다 많다고 치고 갑자기 꽁돈이 1억이 만약 생겼다.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면 조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럼 10억이라고 할까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있기만 하면은 네. 충분히 다 쓸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성별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고민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 큰. 돈 쓰는 것도 훈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부 사이에 그게 돈이 생겼는데 그걸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이 들어왔는지도 상대방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쓰는, 그러면은 그 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들어오건 나가건 상대방한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내 재산 이제 재산 이혼하면서 이제 한 몇 억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한테 한 번도 정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큰 재산을 은닉해 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수세기에 걸쳐서 가부장적 제도가 횡행하는 그 가부장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재산권 또 바깥일 이런 부분은 전부 남성의 소관이었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네.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성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네. 모든 재산이 될 만한 명의자는 남편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재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뭐 분할 청구권인가 이런 것도 행사를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재산도 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네. 그 평소에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몇십 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재산 관리를 누가 일방이 그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분기마다 재산세 내라라고 하면서 어느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어느 집안에 뭐 땅 건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다라고 하니까는 평소에 남편이 그런 부분을 재산세를 낸다라고 해도 평소에 본인이 어디다 잘 적어놔야죠. 어디 재산이 있고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팁을 말씀드려주면 이제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직장 내에 있는 은행 그 다음에 내 집 주변에 있는 은행을 가지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 가가지고 은행을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로 집 주변이나 직장 주변의 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거래처가 어딘지를 알아면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혼 소장을 내기 직전 3년 전까지의 은행 거래를 상대방 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되게 많습니다. 1종 은행, 2종 은행 그걸 다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에 그 남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 그 은행을 우선 조회를 해보면 그 은행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예상 못한 다른 곳으로 뭐 이체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뭐 우체국을 조회해 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 30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에 한 번 더 네. 이런 자리를 갖기로 하고 네. 한 달 후 정도 네. 또 박변도 아직 얘기를 다 안 끄집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혼 준비가 재산 문제도 있고 네. 자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본인의 사회적 문제도 있고 네. 또 감정적으로 적응하는 네. 그런 그 연습 기간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오랜 세월이든 짧은 시간 네. 같이 살았는데 헤어졌다고 하는 그 이후에 네. 뭐 말은 여자들은 좋아하고 남자들은 불행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네. 신천시계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시계 이슈토론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를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를 모시고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금PD 이분들 비추지 말고 제 앞에 카메라에는 저희만 비추는데 앞에는 실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익명으로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할까? 또 패널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저희가 대담하고 기발하면서도 꼭 필요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신천시계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